오늘도 잘 살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궁금하시죠? 빨리 얼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으시고요. 네, 오늘은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별하면 궁금하죠. 아주 진짜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보고도 싶고 얘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뭐 무슨 말 뭐 여자 생겼나 남자 생겼나 이것도 보고 싶고 뭐 SNS도 들어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정상이에요. 그건 너무 정상인 거잖아요.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뭐 전화나 문자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요? 보통 그 스토리 있잖아요. 뭐 자니? 뭐 요즘 잘 지내니? 뭐 그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자가 없어지지 않거나 다음날 받는 데까지 안 없어지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또 그거 젊었을 때 안 해보면 나중에 또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고 얼마나 민망한지 겪어봐야지 다시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어렵고 오히려 더 집착적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도하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집착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스토킹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집착적으로 좋아요라고 하면 이유를 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게 변질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파보면요, 그 안에 자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굉장히 갖고 싶어했던 부분이 그 사람한테 있거나 내가 나 혼자 생각했던 그 환상의 관계가 그 사람과 있거나 그랬을 때 차마 그거를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한테는 사실 내가 이런 결핍감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튼 스토킹하면 안 돼요. 스토킹 경범죄지만 안 되고요. 정말 안 돼요. 그냥 새벽 2시에 잔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별에는 시간이 약이죠. 정말 못 잊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이별, 좋은 이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별을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그리워하고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좋은 이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래 산 커플이에요. 20년 알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은 물론 놀랐지만 별로 슬프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20년 동안 어떤 추억을 함께 했으면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일 것 같은데 안 슬프세요? 전혀 안 슬퍼요. 아, 가끔 생각이 나지만 뭐 그냥 저는 그냥 제 일하고 지내고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사실 감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차마 없었던 거예요. 왜냐?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한 번은 터트려야 되거든요. 헤어지면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쓴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레모니 같은 거를 해서 보내는 뭐 행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면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한 번 그 트라우마 겪은 친구들이 다시 사람을 못 사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트라우마를 입었던 그 마음을 다시 꺼내봐야 돼요. 근데 되게 아플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고 꺼내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에 막 이런 쓰레기가 썩고 있는데요. 그걸 내가 치우기 싫어가지고 한쪽에 놓잖아요. 한쪽에 아무리 숨겨놔도 냄새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빨리 그거를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리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을 정리하려면 우선 아프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왠지 이 사람이랑 그냥 지냈던 그 추억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여튼 현재는 끝난 거예요. 현재는 냄새가 나는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건 갖다 버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일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정말 어려워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쟤 또 나한테 저러겠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여서 자꾸 테스팅한다든지 이런 관계의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별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옛사람을 추억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다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지금 나를 한번 깨끗이 비워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적이 있고 사랑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다 내 인생이에요. 어차피 다 내 인생이었고 묻어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돼요. 이별하고 안 슬픈 사람이 있을까요? 이별을 해서 슬퍼하다가 그게 실제로 우울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주일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나가요. 그냥 밥맛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살이 쪽쪽 빠져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정말 우울증이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이별을 한 뒤에 사실 자주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공황 발작이에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 막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죽을 것 같고 갑자기 막 어디 훅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걷다가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증상들. 공황 장애는 이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배웠어요.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이별이나 헤어짐 이런 것이다. 헤어진 거 아주 힘들죠.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거의 최고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는 저는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튼 힘든 건 너무 당연해요. 자, 이별하면 저도 참 할 얘기가 많았죠. 예. 이별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아파합니다.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내가 그 사람 많이 사랑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게 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한 것도 그냥 사랑의 마지막 단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너무 구태여연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아파한 만큼 또 다음 사람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자니 보내고 싶은 사람 있죠? 뭐 보낼 수 있어요. 보내보세요. 다음 회에도 꼭 놀러와 주시고요. 푹 잘 자요. 다음 회에 봅시다. 안녕.